엄마가 했던 말대로 노는 게 아이 공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 정말. 아니 근데 그걸 왜 내 위해서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야! 얘들아, 우리 뭐 건들게? 흙 먹자. 아이고 맛없어.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하신 것보다 더 맛있어. 아 맞다 얘들아, 나 이제 집에 파란펜 선생님 오실 시간이야. 나 이제 먼저 가볼게. 아니 잠깐, 아니 아직 흙을 1문큼밖에 못 먹었다고. 3문큼은 먹고 가야지. 맞는 말이야. 비켜. 좋아. 맛있다. 얘들아 미안, 이번에도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가 되게 뭐라고 하신단 말이야. 그럼 난 갈게. 안녕. 아 그럼 나도 이제 가야겠다. 아니 너까지? 나도 곧 학원 갈 시간이라서 먼저 가볼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왜? 사라졌잖아. 어쩔 수 없지. 찰가 태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놀 사람도 없고.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놀아야겠네. 컴백홈. 아이고 오랜만에 편하게 회사를 쉬니까 좋구만. 여보 여보. 응? 아야 아무래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리아 학원에 보내는 건 어때요? 갑자기? 아예 물론 리아 녀석이 멍청하고 성적이 안 좋긴 해도 근데 학원을 잘 다닐까? 아휴 이러다가 유급돼가지고 다른 애들 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혼자서 다시 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정도로 공부를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이번에도 전화가 왔다고요! 안 되겠네. 그럼 리아한테 내가 따끔하게 말 한마디 하고 학원도 보내야겠다. 언니 오빠 학원 보낸다고? 오빠는 머리가 나빠서 학원에 다녀도 안 될걸? 다녀왔습니다. 네 리아야 왜 창문으로 들어왔어? 아이 다녀오니까요. 신나게 다녀왔죠.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아빠가 할 말 있으니까 저기 앉아봐. 에? 그래 그래. 리아야 너 이번에 성적 몇 등이지? 학교에서? 저 1등이요. 그래 그래. 뒤에서 1등이겠지. 그래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 공부 안 돼요? 그래 그래 이럴 땐 난 공부 안 하는 데요가 아니라 전 공부를 안 해요 아버지라고 해야지. 아 네네 공부 안 해요 아버지? 그래 그래 안 되겠네. 우리 아들 시험 성적 잘 나올 때까지 앞으로 컴퓨터 게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금지야.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용돈도 압수. 아니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치사 빵꾸 똥꾸야. 얼굴도 빵꾸 똥꾸야. 그래 그래. 아니 아빠한테 그런 말 버릇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아빠 말대로 해. 너도 공부를 좀 해야지. 아니 우리 아들은 정말 노는 걸로는 1등이면서 왜 공부만 맨날 꼴찌인 거야. 아주 그냥 너가 노는 만큼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고도 남았고. 엄마 아빠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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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나가버릴 거야. 아 그래 그래 집을 나가렴. 여보 호적도 파버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아니 사실 엄마 아빠 말대로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하긴 하는데 아니 그걸 인정하는데 말이야.
아니 그치만 나는 공부보다 노는 게 훨씬 더 좋아 버리잖아. 엄마가 했던 말대로 노는 게 공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 정말. 아니 근데 그걸 왜 내 위해서 말하는 거야? 아니 지라이몽 비켜 무거워 나와. 아이 그러죠. 왜 그러는 건데 리아야? 아니 지라이몽 보나마나 방금 들었던 것처럼 못났겠지. 그래서 뭘 어떻게 원하는 건데? 맞아. 세상에 노는 게 공부였으면 내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었을 텐데 이상한 수학이나 영어, 과학 이런 게 공부니까 내가 1등도 못하고 꼴찌만 하는 거라고. 그렇구나. 도와줘 지라이몽. 아이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널 똑똑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뭐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를 해봤지만 넌 똑똑하게 만들어도 다시 멍청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정말 이 세상이 노는 게 성적이게 만들어 달란 말이야. 뭐? 노는 게 성적이게 만들어 달라고? 에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해? 아이 너는 뭐든지 꺼내는 쥐랄몽이잖아. 아이 날 좀 빨리 도와줘. 정말 못 말리겠다. 알았어. 정말 이건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방법이긴 한데 일단 내 연구실로 따라와. 렛츠그릿. 근데 리아야 이건 정말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인데 괜찮겠어?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건 노는 게 곧 성장이란 소리잖아. 나야 좋지 콜. 알겠어. 그러면은 보자. 뚝딱뚝딱딱딱뚝딱딱뚝딱딱뚝딱딱 나와라 우리 성적표. 자 이걸 너가 노는 게 성적표가 되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으면 바닥에 던져서 깨트리면 돼. 난 이건 일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 후회가 없을 때만 사용하도록 해. 정말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아이 당근이지. 나 사나이 김리하 후회란 없어. 만약에 세상을 바꾸게 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야.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서 후회하게 된다면 자 이걸 사용해. 자, 이건 바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물건이야. 공부가 성적순이 원래 세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도 단 한 번이니까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에이 설마 노는 게 성적인 세상에서 내가 되돌리고 싶을까? 아니 어쨌든 쥐라이몽 고마워. 아이 이런 거 바로 써버려야지. 좋았어. 엥? 이거 된 거 맞아? 이제 가봐. 아유 피곤해. 분명 후회할 텐데. 아유 몰라. 정말 된 거 맞겠지? 다녀왔습니다. 더워서 뭐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왔어. 아이구 이번에 성적이 너무 잘 나왔다고 선생님한테 전화 썼어. 야 우리 아들 장하다. 너가 아빠를 닮았어. 노는 거 하나 잘 노는구나. 우리 아들 사랑해. 난 오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내 친구들한테도 다 자랑할 거라고. 그럼 이 오라버니가 아주 대단하지. 우리 아들 어쩜 그렇게 잘 노는 거야? 다른 애들은 잘 놀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은 너무 놀기를 너무 잘해서 아빠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제 울었잖니. 별말씀을요. 타고난 거죠. 우리 아들 정말 말도 이쁘게 한다니까. 차근아 우리 아들 노는 걸로 1등한 기념 축하파티야. 우와 그래 리아야 먹어 오늘도 놀아 먹자 먹어. 이거 진짜 세상이 바뀌었잖아.
이대로라면 나는 이 세계의 최고야.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도 빼빼. 야! 우리 학교 전교 1등 김리아가 왔다! 우리 학교 전교 1등 김박 김리아가 왔다! 에이, 김박은 뭐야? 힝이응 힝이응. 얘들아, 오늘 드디어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라고. 나 정말 떨리지 않냐? 나는 그래도 이번 달에는 PC방을 무려 세 번이나 갔다고. 정말 대단한걸. 나는 이번에 두 번밖에 못 갔어. 돈이 없어서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거밖에 못 가? 난 한 달 동안 33번이나 갔다고. 한 달은 30일 아니면 31일인데 33번이나 갔다고? 역시 전교 1등은 달라. 역시 달라. 자, 다들 자리에 앉도록 해요. 오늘은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죠. 한 달 동안 얼마나 놀았는지 세계적으로 통계가 나와서 따로 노는 것에 대한 쪽지 시험을 보지 않아도 성적표가 나오는 세상이 됐어요. 우와, 바뀐 세상은 정말 놀랍잖아. 자, 그럼 이제부터 성적표를 나눠줄게요. 진흙대! 네! 진흙대는 30점이에요. 성적이 많이 났네요. 이번 달에 많이 못 놀았나봐요. 네. 다음에 좀 더 분발하도록 하고, 다음 태태기. 넙! 오, 태태기는 성적이 좀 올랐네. 45점이에요. 놀이터에서 무의미하게 모래찜질 하기에서 가산점 5점이 붙어서 45점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다음에도 좀 더 분발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적 올랐다! 애들이 전부 다 성적이 낮잖아. 내가 세상을 바꿨더니 애들 성적이 안 좋은걸. 그리고 이번에도 전 세계적인 1등이 나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학생이 나온다는 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만 점을 받은 김리아 학생 나오세요. 우와! 머쓱머쓱 기쁨 뿌듯뿌듯. 축하해요 김리아 학생. 우와, 오빠, 머쓱머쓱. 야리야야, 정말 축하해. 어쩜 그렇게 잘 노는 거야? 나는 이번에도 엄마한테 죽었다. 나도 엄마한테 혼나게 생겼어. 평소엔 나만 학교에서 성적표 받고 혼났었는데 이번엔 완전 바뀌었잖아. 왠지 미안하네. 미안하지만 친구들 어쩔 수 없어. 너희도 노력하면 잘 놀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 뭐야? 집이 왜 이러지?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전세계 1등. 노는 걸 제일 잘하는 우리 아들 왔니? 그래, 집이 좀 어때? 좀 누치하지? 아니, 집이 왜 이래요? 아니, 어쩔 수 없었어. 앞으로 우리 리아가 더욱더 하루 종일 재밌게 놀려면 게임기가 필요하고 게임비도 필요하니까 가구들을 다 팔고 놀 수 있는 거만 사놨단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실업자야. 당분간 돈이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게임 오래 해. 아빠는 회사에서 노는 걸 잘 못했거든. 그래서 능력이 없다고 잘렸어. 우리 집은 이제 거지지만 우리 아빠는 우리 아들이 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 우리 집 거지야.
그리고 리아를 위해서 방방을 무제한으로 타는 방방학원이랑 또 아주 성능이 좋다는 PC방을 월 구독권을 끊어놨고 또 우리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VR 게임방 월 구독권도 끊어놨어. 그리고 또 좀 더 재밌게 흑장단을 하면서 놀 수 있도록 부산 앞바다에서 좋은 흑대도 방 안에 가져다 놨어. 그리고 또 그만! 왜 그럼 제가 그 하루 동안 그 많은 데에서 놀아야 된다고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니 그럼 당연하지. 매일매일 PC방을 가서 게임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VR 게임방 그리고 방방도 타야 돼. 물론 절대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졸리고 피곤하고 졸리고 집에 오고 싶어도 게임을 그만하고 싶어도 못 그만두게 할 거야. 아니 어머니 아버지 여름 제가 다 책임지고 열심히 놀게요. 좋은 대학 가올게요. 그래 그래 이번에 하루 종일 놀고 서울대 가자. 우리 아들 빨리 놀아. 빨리 이 거실에 놀아. 있는 거실에 있는 게임기 가지고 빨리 놀아. 어? 여보. 그래요 엄마는 하수도에 흐르는 물이나 마시고 있을게. 우리 아들은 놀기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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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작업대로 만든 옷을 입었지만 괜찮아. 그리고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풀죽이야. 이거만 먹고 있으니까 너 빨리빨리 놀아. 빨리빨리 놀아. 더 재밌게 그래. 놀아. 더 재밌게. 그래. 빨리. 아빠 그리고 요르르는 뜨끔스러워하는 동안 우리 아들은 행복해야 돼. 아, 그래.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이제 방에 올라가 볼까? 계단도 없어졌네.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아무리 상황극이라지만 올라가는 길은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드리프트 하면서 롤 CS 먹어버리기. 두 가지 게임을 한 번에. 우와. 오빠 정말 자랑스러워. 어떻게 두 가지 게임을 한 번에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해. 아니, 별거 아니지. 아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대단해. 에이, 이만큼만 하고 이제 자야겠다. 아유, 올라오기 힘들어. 어? 리아야? 리아야? 벌써 노는 걸 멈추는 거야? 어? 아 피곤해서 그만하고 자고 내일 하려고요. 리아야 아까 아빠 말 못 들었어? 아빠는 널 위해서 회사에 잘리면서도 그 굳이 그렇게 많은 학원과 PC방 게임 오락 비용을 내고 계신 거라고. 우리 집에 가구까지 없애가면서 그런데 너가 이렇게 놀지 않고 쉬고 공부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빨리 게임해 리아야. 빨리 놀라니까. 우리 리아가 열심히 노는 모습을 볼 때까지 엄마는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테니까. 졸린데. 그래 리아야. 게임 두 개가 뭐야. 세 개도 하고 네 개도 하고 다섯 개도 해야지. 우와. 그래 우리 아들 잘 놀자. 아 여보 밥 먹읍시다. 그래요. 아이 이것도 먹고 이것도 심고 이것도 먹고 아이 이것도 먹고 이것도 아이 밥상 다 차렸어요 여보. 리아야 밥 먹으라. 내려와라. 야 밥이다. 밤 드디어 밥 시간이냐. 아니 이거 뭐야. 밥 먹자. 먹을 게 없는데요? 아유 리아야 그 무슨 그 배부른 소리야. 우리 집은 우리 리아의 노는 비용을 감당하려면 오늘뿐만 아니라 365일 뒷산에서 캐온 이 잡초풀만 먹어야 된다고. 야? 그래 리아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 테니까 반탄 투정하지 말고 게임할 생각해. 그럼 맛없다. 벌써 이걸 평생 먹어야 된다니. 염소가 된 기분이구만. 예! 누구세요?
누구게 누구야? 야 이것들아,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서울대만 가면 다 갚아드릴게요. 아, 그렇지. 이 집 아드내미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1등이라면서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빌려갔으면 돈을 갚아야지. 어?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방 갚을 테니까 몇 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아빠, 사채업자한테까지 돈을 빌린 거야? 리아야, 리아야, 어쩔 수가 없어. 아빠는 널 평생 놀기만 해주려면 우리 집은 찢어지기 가난하고 나중에 노숙을 하더라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야 했단다. 뭐야? 야, 돈이 없다고? 그럼 이 집의 물건들을 다 가져가주지. 안 돼,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너무 이 게임기는 안 돼요. 이 게임기는. 잠깐만. 그럼 이 게임기. 안 돼요. 우리 아들은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내 거야. 다 뜯어버려. 안 돼요. 그만하세요. 이 더 이상은 안 돼. 헤인 원상복구 불량 지야. 아니, 우리 집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나? 머리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여보? 아니, 그러게. 아니, 머리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니, 누구세요? 저요? 저 사채업자인데요? 아니, 사채업자가 우리 집에 있네. 아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네네. 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아니, 여보, 나도 전혀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요? 나도 그래. 나도. 뭐야? 아니, 혹시 리아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우리 집이 거지가 됐어. 넌 다 알고 있는 거지? 그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그래? 말을 못해? 당장 말하지 못해? 어디가? 뭐야, 왜 도망가? 아니, 어디 가냐고? 도망가! 어디 가요? 어디가? 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집이 거지가 됐냐고! 야! 거기서! 그러니까 후계하게 된다니까?